이상한 사진이죠? 인간은 노예다. 무엇의 노예일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람들은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라는 게 뭐예요? 죄는 사람을 유전자를 끄고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병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 죽어. 그 죄라는 것의 그 본질이 뭘까요? 자, 그래서 죄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죄는 결국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왜 죄가 죽일까요?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죽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아시겠죠? 죄가 인간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게 아주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하는 말은 죄가 유전자를 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병에 걸려가지고 죽는다. 그래서 죄는 바로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죄의 반대가 뭐예요? 죄가 사망이라면 죄의 반대는 뭐예요? 생명이지. 네, 생명이죠. 그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지. 그렇죠? 그러면 죄는 사망인데 그 사망, 무조건적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자,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달라요? 아, 좋아요. 응? 네.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 중심. 조건적 사랑은 자기 중심. 그렇게, 그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잘 알면, 모든 문제는 간단하게 풀려요. 뭐, 예? 제가 무슨 뭐 도둑질하고 뭐 다른 사람 때리고 욕하고 뭐 그런 거는 다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조건적 자기 중심적일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렇잖아요. 왜? 사랑을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은 결국 이기심이지, 그렇죠? 왜 내 중심이니까. 나한테 내 말 잘 들어주면 좋아할 거고, 안 들어주면 미워할 거고, 화낼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일 때 모든 불행이 찾아오고, 결국 그 분노와 증오심과 두려움과 갈등, 교만, 위선, 그렇죠. 왜? 잘 못하면 벌 받으니까. 벌 준다 그러면 두려우니까. 두려움은 뭐예요? 두려움은 하기 싫어도 어떻게? 억지로 해야 돼요.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 그렇죠? 이 온 세상이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랑이라는 말은 자기중심적 사랑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죠. 그렇죠? 근데 교회 댕긴다는 많은 사람들도 죄가 조건적 사랑임을 몰라요. 그리고 죄의 반대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걸 몰라요. 왜? 왜 그럴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거를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을 짤막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뭐예요? 네가 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가 저 사람이 너를 어떻게 대접하기를 바라냐? 그대로 그들에게 해주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이야. 네 이웃이니까 네 몸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는 될 수가 우리 인간 자신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사랑이야.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몸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자식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이거 힘든 얘기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사람은 죄의 노예다. 죄의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를 죄인이다. 즉 우리는 우리의 사고 방식은 무엇의 노예가 돼 있다? 조건적 사랑의 노예가 돼 있다. 욕심의 노예가 돼 있다. 이기심의 노예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뻐 보여야만 남들이 나를 사랑한다. 안 이뻐 보이면 미워한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린 생각하고 있어. 자, 그 결과가 이겁니다. 내 몸매가 어떻게? 차, S라인으로 이쁜 몸매, 날씬한 몸매를 사람들은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뚱뚱해진다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미워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라는 데 대한 두려움은 여러분 다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뭐예요?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두려워.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미움 받는 것이 두려운 거야. 그 미움을 받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예. 네.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나를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잘 취급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뭐 물건으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 참 인간으로서 가장 나쁜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여자가 그런 여자였습니다. 뭐밖에 안 남았죠? 뼈하고 가족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근데 이런 이 여자는 먹기를 거부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이 병의 이름을 거식증이라고 합니다. 거식증. 안 먹어요. 왜 안 먹느냐? 살찐다 이거예요. 응? 살찐다. 와, 살찌면 큰일 난다 이거야. 어? 살찌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날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날씬해야만 사랑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철저히 조건적 사랑을 조건적으로밖에 몰라. 그러니까 철저히 조건적이라는 우물한 개구리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 우물 바깥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이 사진 뭘 보여주고 있냐고 하면, 이렇게 깡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36kg밖에 안 나가. 근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먹어요. 왜? 살찐다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쪄 있다라고 믿는 거야. 그 자기를 이런 몸으로 거울에 비춰보면 이 여자 눈에는 뭐가 보여요? 86kg가 보여. 86kg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거식적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각자가 이런 면이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남이 보면 꼭 바보 같은 놈인데 자기가 자기를 보면 뭐예요? 엄청 잘난 놈이라고. 남이 보는 거하고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자는 말이에요. 너 왜 밥을 먹어야지? 그래서 이런 여 심해지면 이런 여자들은 결국 굶어서 죽습니다. 거부해요. 안 먹어요. 숨 넘어가는데 다 죽어가는데 다 안 먹어. 겁난 거 아니에요. 철저한 조건적 사고방식. 사랑받기 위해서는 날씬해야만 돼.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아. 이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라는 말이 종교를 가지라는 말하고 다른 말입니다. 교회를 가라는 말하고 다른 말이야. 하나님을 알아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 사랑이 조건적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 사이의 사랑이다. 그런데 우물 밖에 더 큰 사랑이 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이 뭐예요? 그게 하늘의 사랑이다.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네가 뚱뚱해도 사랑한다니까. 이 여자가 그거를 깨닫지 않으면 죽을까 안 죽을까?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하자만 나오면 이게 자꾸 종교화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려도 돼. 뭐를 알아야 돼?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이 있다. 하나님을 안다 그래도 이 무조건적 사랑도 모르고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빌리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뭐는 몰라도 뭐를 아는 게 더 중요해? 하나님은 몰라도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게 여러분의 유전자를 놀랍게 회복시키는 거야. 근데 아시겠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면서 하나님은 뭐요? 조건적이야, 무서워. 말 안 들으면 뭐요? 죽여버려. 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은 죄야, 죄. 사망이야. 내 유전자를 끄기만 하고 나를 죽여.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죄는 사망이다. 그리고 죄의 반대는 뭐예요? 아,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은 의라 그럽니다. 의, 오를 의. 그 죄를 뭐라 불러요? 불의. 그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니라.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요? 자기중심적 사랑. 조건적 사랑이야. 여긴 뭐요? 무조건적. 이거는 자기중심적. 자, 이렇게 딱 정리를 하세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 많은 분들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무엇의 종이라, 노예라? 죄의 노예라는 것은 결국 조건적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 곧 욕심, 이기심의 노예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도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 날씬해야 된다. 몸매가 이뻐야 된다. 철저히.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누군가가 자기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지를 뭐예요? 아는 거야. 이게 비극이야. 그래서 자기 눈으로 볼 때는 86kg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하도 답답해서 체중계를 갖다 줬어. 야, 그래 너는 몇 킬로 나간다고 생각하니? 자기는 자기가 볼 때는 자기는 86kg 나간대. 그러면 체중계 한번 네 체중을 달아봐라. 그 체중계를 탁 다니까 체중에 몇 킬로 나와? 36킬로 나와요. 그럼 이 여자 뭐라 그러게? 체중계 고장 났다 그래. 못 말립니다. 못 말려. 못 말려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나가서 가게 가서 어떻게 신품 체중계를 사올게. 가족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데 신품 체중계 다 해서 박스에서 꺼내서. 그래서 턱 써보니까 몇 킬로 나오게? 36킬로 나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요즘 체중계 믿을 수 없다. 못 말리지. 이렇게 된 거를 뭐라 그래요? 맛이 갔다 그래요.
그 맛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령, 잡신,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은 거야. 그래서 내가 진실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맛이 간 거를 우리는 정신이 나가다라고 그러잖아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사람이 죽은 거 아니잖아. 그러나 이 사람의 뇌는 완전히 잡신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저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모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웃으십시오. 노래 부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라고, 그래서 웃는다, 노래한다, 기도한다는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택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나는 긍정을 선택하겠다. 나는 생명을 선택하겠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고, 긍정적인 쪽으로 선택하고 싶다. 그런데 박사님은 노래하라 그러더라. 노래하려고 해보니까 뭐요? 노래가 안 돼, 안 나와. 왜 안 나와? 아, 이 나이에 무슨 노래야? 야. 이렇게 강의에 집중하는 줄 몰랐네. 저는 박수보다 더 좋은 거예요. 박수보다. 야. 그래서 왜 못 하겠다? 쑥스럽다. 쑥.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유전자는, 우리의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면 유전자는 좋게 회복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해도 쑥스러워서 안 한대.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쑥스러워서 유전자 회복 안 시키겠다는 얘기야.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말 안 되는 것도 쑥스럽다 한마디로 변명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이게 엄청난, 오해요. 그렇죠. 쑥스럽다 그러면 모든 게 통해.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 무엇에 노예가 되어 있다? 쑥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쑥 때문에 내 암도 낫기 싫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건 누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뜻이에요. 악령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뜻이요. 그리고 또 누구의 입장에서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도 그래. 쑥이 더 중요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내 인생에 내가 건강이 회복이 돼서 내 우울증이 다 없어지고 암이 싹 없어지고 당뇨병도 나버리고, 그래서 내가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기보다는 노래하고 웃고 하려니까 쑥스러우니까 나는 그냥 아프겠다. 여러분 그만큼 쑥이라는 것은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쑥스러워서 못한다는 것이 진짜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깊이 뭐예요?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쑥스러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말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쑥이 제일 많았던 사람을 저는 한 사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야말로 이 쑥이 얼마나 쑥스러워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람 누구일까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저거든. 바로 저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뭐 이제 하도 강연을 막 큰 군중들 앞에서도 강연하고 뭐 만 명 뭐 어떤 때는 넘넘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차분하게 강의를 다 하니까 쑥이 하나도 뭐예요?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강의를 하다 보면요, 어떤 날은 강의가 끝내주게 풀려. 내가 상상도 못하는 강의를 뭐예요? 해버려. 강의하다 보면요, 야, 내가 이런 말도. 그 왜 그럴까요? 강의 전에는 생각도 안 한 말이야. 그런데 이때까지 내가 강의를 오랫동안 35년을 해왔지만은 그런 말은 처음 해봤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요. 여러분은 보시면 저는 원고 있어 없어? 원고 없어요. 네. 여러분 원고 없이 저는 뭐 어저께는 2시간 했잖아요. 그것도 2시간이 짧아가지고 여러분이 피곤해할까 봐 할 수 없이 끝나는구나. 그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영이 정신님이 어떻게 자꾸 생각나게 해주는 거, 뜻을 자꾸 넣어주면 저는 말로 할 뿐입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면 3시간을 해도 홀가분해요. 아시겠죠? 아주 홀가분해요. 그리고 내 속이 뭐예요? 시원하다니까. 그리고 그런 강의를 할 때는 그냥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고, 뭐 어렵다거나 뭐 힘들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져요. 안 그러니까 힘들었지. 아시겠죠? 그 내 힘으로만 하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운동 선수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들 혹은 음악 연주가들. 이렇게 물어보면, 야, 어떻게 그때 그런 슈팅을 다 했냐? 그럼 뭐라 그러게, 박지성이가? 자기가 신들렸던 것 같아. 응. 그 신들렸다는 말이 뭐예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질병 상태를 확 벗어나는 것은 이러한 여러분이 계속 그 선택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와, 오늘 한번 웃는 연습을 해봤더니 뭐예요? 기분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 와, 그 왜 그래요? 노래 부르기 전에는 베타파였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를 때 정신님이 성령이 탁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알파파로 꽉 만들어주면서 그때 유전자를 쫙 켜주면서 이런 모멘트, 이런 순간이 오도록 선택을 적극적으로 하시라. 아,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냥, 아, 노래 한번 해볼까? 안 될까? 쑥스러워. 그러니까 쑥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쑥을 극복했을 때 여러분의 선택이 영적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선택이 됩니다. 아시겠죠? 야, 쑥스러운 것까지도 어떻게 마다하고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유효한 선택이야. 제가 이런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폐암이었는데, 네. 다 퍼졌어. 그래서 뼈에도 퍼져가지고 퍼졌는데, 네. 어느 뼈에 퍼졌냐면, 퍼졌냐면, 이, 어깨뼈, 견갑골, 뭐, 여기 빠져가지고, 막, 저녁에 자려고 그러면 막, 이게 막 아파서, 막, 이 통증이 막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마약성 진통제도 안 들어. 마약성 진통제가 안 들으면, 그 놈의 통증 어떻게 할 도리가 뭐예요? 없어요. 근데 약으로는 안 돼,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뉴 스타트로 왔는데, 이분이 좀 이렇게 깡패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뭐 교회도 된 게 이거하고 아무 무관한 사람인데, 뭐 죽을 것 같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이 하나님의 영, 정신님이 딱 와서 이 엔돌핀 유전자를 팍 켜주면 엔돌핀이 생산되고, 엔돌핀이라는 것이 몰핀, 아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엔돌핀이 생산되면 딱 기분이 황홀해지고 이제 통증이 없어져.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셔서 통증을 무마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노래를 불러라. 웃고 하하하하하하하하. 여러분, 이게 쑥이 많은 사람은요 웃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웃으려고 그러면, 그건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웃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참 제가 웃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게 13살 때인가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웃기로 작정을 하고 거울을 앞에 놓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부르면 좋겠냐? 자기가 아는 노래는 딱 두 개래. 하나는 걱정을 못 벗어 버리고, 또 한 개는 조신하는. 여러분, 2부 세미나 하면 조신하는 많이 불러요. 그 노래가 아주 간단하거든. 가사도 짤막하고. 그러면 충분히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밖에 모르면 그거 좀 불러. 부르세요.
그 어떤 날은 밤새도록 노래 부르다가 잠 한 줌도 못 자는 거야. 그럼 이제 전화해, 박사님 한 줌도 못 잤습니다. 노래 했냐 그럼 밤새도록 했대. 응? 그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거 놀라운 경험입니다. 놀라운 경험 아니에요? 밤새도록 아파 죽겠는데 밤새도록 노래했다. 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예? 이 정도면 잡신놈이 뭐에 물러 충분히 가겠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근데 다음 날 또 전화가 또 마찬가지야. 한 잠도 못 잤는데 밤새도록 노래했다. 내가 볼 때 더 희망이 있어. 제 생각에. 그랬더니 여러분 3일째 전화해서 박사님 잤습니다. 잤습니다. 어떻게 잤냐 하니까 노래 불렀죠 뭐. 그러니까 몇 번 불렀냐 하니까 자기가 새해 가면서 한 번, 두 번, 좋으신 하나님, 네 번, 걱정을 못. 229번 부르고 잠들었대. 그렇게 하려면 쑥이란 거 어떻게? 던져버려야 돼. 쑥 쏘는 사람은 못하지 뭐. 그래서 그분이요. 이제 노래 부르는 게 재미가 붙어가지고 노래하고 또 자고 그래가지고 한 달을 잘 자고 그 다음에는 낮에도 안 아프더래.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이 다 났어. 다나한테 이 사람 지금 안 살아있어요.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약 유명해진 거야. 폐암 말기 뼈까지 전이된 데 낫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야. 내가 해냈다는 거야. 누가 해준 건데? 나는. 근데 갑자기 자기가 해냈다는 거야. 네. 그렇게 되면요, 그 낳은 사람들한테 장사치들이 다 와서 붙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먹고 낳았다고 좀 해달라. 네. 그거 먹고 낳은 것도 아닌데. 얼마 줄게. 이 사람이 거기 빠져버린 거야.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치유를 해주셨는데 또다시 돈으로 뭐요? 욕심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모예요. 그런데 어느 장사치가 예를 들어서 그 이 사람이 막 이 사람이 이제 뭐 여기저기 초청 받아가지고 뭐 나는 뭐 먹고 나왔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2,000만 원 준다 그래놓고 1,000만 원밖에 안 주고 1,000만 원을 안 주는 거야.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아가지고 진짜 다시 꺼져가지고 가셔버렸어. 참 아까운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병이 낫고 안 낫고 이게 전적으로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쑥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 와 그 저도 요즘 저의 체력을 이렇게 보면 오늘도 토항성 폭포 갔다 왔거든요. 어저께는 또 근데 이제는 그 아무것도 안 해야. 예를 들어서 3년 전, 2년 전만 해도 토항성 폭포 갔다 오면 뭐요? 어이 피곤해. 어이 다리야. 그런데 이제는 뭐 내일 또 가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내일은 쉴 거예요. 어쨌든 비도 오고 하니까 오늘 토항성 폭포 올라가 가지고 폭포 못 보고 왔어. 예, 안개 꽉 껴가지고 오늘 그냥 폭포가 멋질 거라고 그러고 갔는데 그래서 안 보일 때도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제 일생에 지금이 제 나이가 제일 많죠. 제 일생 동안 제가 이 나이 돼 본 일은 없거든. 제일 나이가 지금 많이 먹은 그런 시점이야. 근데 세상에 제가 20세, 20대, 30대, 40대 체력보다 뭐요? 훨씬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그냥 시들어서 간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해.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근육도 없어지고 뭐 해가지고 특히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근육이 거의 다 빠진다. 이제 이력 이게 정설입니다 통계적으로. 근데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열심히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했더니 근육이 빠지긴 뭘 빠져요? 뱃살만 빠지더라고. 제가 옛날에 박사님 배 나왔어요 많이 그랬다고. 그래서 뭐 이 나이 뭐 배 나오는 거 보통이지 뭐 그러고 있는데 배가 쑥 들어가 버렸어. 들어갔는데 체중은 그때보다 더 나가요. 그때는 74kg 나갔는데 지금은 뭐요? 배가 없어졌는데도 약간 있죠, 그렇죠? 요 정도 배는 애교배라고 그래, 아시겠죠? 이제 근데 배가 이렇게 배가 없어졌는데도 체중은 1kg 더 나가. 배가 없어졌다면 여기 지방이 어떻게 해요? 빠진 거예요. 빠졌으면 체중이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체중이 더 나갈까? 지방이 빠졌는데 근육이 붙었다는 거예요. 근육이. 그래서 어디 근육이 붙었게? 다리통이 이렇게 됐어.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나이가 되면 뭐 70, 60세부터 근육은 없어지기 시작하고 70세가 되면 급격하게 뭐요? 근육이 빠져버린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제가 지금 80이 되면 이제는 뭐요? 그래서 우리 그 우리 이명일 씨가 시킨 대로 푸시업 있죠, 푸시업. 이명일 씨는 푸시업을 하루에 뭐
한 수백 번씩 하고 많이 하면 천 번씩 하는데 여기에 운동에 미쳐가지고 병 걸린 사람이 하나 있거든. 이 사람은 세상에 이 푸시업을 하루에 2600개도 했대. 저게 빨간색 샷이네. 응. 우리 박노진 씨. 2600개를 했대 세상에. 그리고 밥 먹을 때만 안 하고 밥 먹고 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암 걸린 줄도 모르고 턱 보니까 암 4기가 돼 있단 말이야 아직. 응. 그래서 이 운동이 아무리 좋은 거지만은 이 근육을 쉬어줘 가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늘 또 동항성 폭포 가서 우리 신규민 씨하고 푸시업하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아주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였어. 저는 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일본 관리로서 아주 살아계셨으면 요즘 친일파 이렇게 됐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잘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36년의 일본의 지배의 거의 마지막 때니까 한국의 존재는 그 당시에는 뭐예요? 없어진 지 오래.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43년에 출생했으니까 45년에 일본이 항복했으니까 저도 태어나면서 국적이 뭐게? 일본이. 대일본 제국이에요. 그러네 이름도 일본 이름 있어. 닭개짱. 닭개 뭐야? 그래서 그 애기니까 귀엽다고 닭개짱 그래요. 닭개 일본 사람들 짱 닭개짱 누구 짱 요시코 쌍 짱 뭐 그래서. 근데 제가 두 살 되는 해 1945년 갑자기 일본이 항복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 그 일본 사람들 그때가 제가 살던 데가 장춘이었어. 장춘. 장춘을 일본이 점령해 가지고 만주국을 다 점령하고 그래 가지고 장춘을 수도로 삼았어요. 그 수도를 신경이라 그래. 신경. 새 수도. 그래서 우리 한국의 수도를 경성. 그다음에 동경. 경성, 예, 신경,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 사람이 왕이야. 갑질. 그 중국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사정 없어. 그 뭐 중국 사람들이 다 완전히 막 종로로 타고 막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 항복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게? 이 새끼들 다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일본 사람 취급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북한에 그 당시 만주에 조선 사람들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관리의 가족이야. 이거는 뭐예요? 이건 무조건 일본이야. 일본 놈이야. 다 죽여. 이렇게 하네. 도망가야 돼. 그래가지고 탁탁 이제 도망을 가는데 참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그때 일본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도망을 안 갔더라면 지금 이상구의 국적은 중국입니다. 그 중국의 인사는 조선족이 되어버린다. 그 지금은 미국 국적이 돼 있고 한국 국적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참 본래 중국 국적이 돼버려 뻔했다 이 말입니다. 아마 그 당시 중국에서 그렇게 됐으면 온갖 경험을 다 했겠어. 그렇죠. 홍위병도 보고 뭐. 그래서 그 중국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북경 가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도 나이가 꽤 들었어요. 한국 사람이 조선족이죠. 자기들은 교육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뭐 택동 그러면요 똥도 안 누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았대. 차, 우리는 그런 교육 안 받기가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 여행을 갔는데 뭐 택동 그 집으로 갔대. 구경. 근데 보니까 화장실이 있더래. 그래가지고 막 모택동이에 대해서 막 굉장히 실망을 했대. 크, 웃기잖아요. 이 사람이란 게, 여러분, 이 참. 우리는 그런 비합리성을 겪어보지를 뭐예요? 못했죠. 안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일본 사람들 그 뭐 일본 군인들하고 막 다 같이 도망가는 게 그 열차를 타고 그때 이제 소련이 이제 참전을 해가지고 일본 군대가 움직인다고 막 폭격하고 막 기총소사하고 막 그랬다. 그래서 그 열차 칸에 탄 사람 거의 한 3분의 2가 죽었대요. 왜? 창문으로 막 와, 포탄, 막 기관총탄이 들어와서 막 이래가지고, 막, 그야말로 생, 뭐요? 지옥, 막, 아비규환 막. 그때 제가 2살이었단 말이야. 그 안에서. 애가 어떻게 됐겠어요? 막 진짜 혼이 나간 거지. 그래가지고 부산에 도착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부산에서 배 타고 일본으로 갔고 우리 이제 부산에 남았단 말이야. 그때부터 애가 어떻게 됐냐면 표정이 없어. 그럼 뭐든지 무서워. 소리만 좀. 큰일 날 뻔한 애요, 제가. 유전자 다 꺼져가게 안 꺼져가. 꺼져갑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고 뭐고 형편없는 거야. 밥을 먹어도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예. 그래서 맨날 설사해. 설사는 뭐, 그 설사가 정상이야, 상구한테는. 그 맨날 감기 걸리고, 맨날 기관지염 걸리고, 맨날 아픈 거야. 근데 그때 이제 뭐 의사가 있나? 1945년도 뭐 부산에 뭐. 그래서 이제 아픈 애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그래도 치료를 좀 해보시겠다고 어디로 데려갔냐면 한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간 거야.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이 이런 애는 침을 놓고 뜸을 떠야 된다 이렇게 된 거야. 막 침도 막 그다음에 막 이 배꼽 바로 옆에 뭐 여기 이런 데 쑥을 뭐요 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막
더 악화가 돼버린 거야. 그래요, 막. 그래서는 맨날 그때 그래서 이제 소위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간 거예요. 가서 맨날 아팠어. 응. 합격증 한 며칠 댕기다가 또 아프고. 그럼 또 일주일 또. 그래가지고 저는 맨날 아프다가 학교를 댕긴 날수보다 아픈 날수가 더 많은 그런 애였어. 그래가지고 아프다가 학교를 오래간만에 가면 어떤 때는 선생님도 바뀌어 있어, 담임선생님. 응. 그럼 내 기분에 뭐 꼭 전화가 온 것 같아. 그렇게 컸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운동해 한다. 그럼 나가서 뛰긴 뭘 뛰어. 이건 완전히 이대로 나가면 이거는 안 되는 애야. 그래서 그때는요, 여러분,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잖아요. 출석을 부르면 그게 떨려. 이제 다른 애들은 네, 네, 네 이렇게 쌌는데 이상구 그러면 또 이상구 왔어? 대답 좀 크게 해. 그런 애였다고. 세상에 그만큼 예? 쫄은 애가 어디 있어? 찾아볼 수 없어. 그런 애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게 뭐의 결과인 줄 아십니까? 선택의 결과요. 제가 그 강력한 선택을 안 했더라면 저는 벌써 갔을 거예요. 벌써 한 40대 가서 면역력이 워낙 약해가지고 뭐 암 걸려서 갔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초등학교를 끝나고 중학교 들어갔어요. 중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1학년도 이럭저럭 지나가고 2학년이 됐습니다. 2학년이 됐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 온 학교에서 얼짱 몸짱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 임상욱 선생님인데, 와 얼굴은 이렇게 좀 시진핑이 좀 닮았어. 크고 덩치도 시진핑, 덩치 비슷해가지고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뭐. 그래서 막 학생들이 막, 우리 임상욱 선생님 짱이야. 그분이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관심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 선생님도 관심을 안 보이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시험을 치면 자꾸 빵점이 나오는 거야. 그 왜 빵점인가 보면 시험지가 안 보여. 옛날 시험지는 뭐 해가지고 한 거예요? 예, 이거 밀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잉크가 너무 많이 묻거나 잉크가 부족하면 허해서 안 보이고 시큼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시험지가 걸렸으면 손 들고 뭐예요? 시험지 바꿔달라 그래야 돼요. 그 말을 못 하는 거야, 이 상구는. 이 빙신은. 아시겠죠? 못 하는 거야. 왜 선생님하고 이렇게 맞대면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 참. 그런 아이였어.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시험지 나눠주고 꼭 저한테 와서 봐요. 이렇게 시험지가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 왜 그렇게 열심히 보살피냐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집에 이제 가정 방문을 오셨다가 그때 우리 어머니 동생, 그 우리 이모죠. 우리 아주 이쁜 이모가 와 있었던 거야. 그 후부터는 저한테 아주 잘해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얼마만큼 잘해주려고, 그러니까 참 제가 이모 덕을 많이 본 거예요. 이쁜 이모 덕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냐면, 너무너무 저, 그래서 이 상구를 확 뭐예요? 길을 좀 살려놓고 변화시키면 점수를 따서 우리 이모하고 잘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셈이 계산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급장, 부급장을 뽑는 날이 왔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너희들이 투표를 해서 급장, 부급장 뽑아라. 그런데 이번에는 부급장을, 부반장을 한 명 더 담임 선생의 직권으로 지명하겠다고. 그 저도 앉아서 들으니까 부반장이 뭐 한 명 더 필요하고 또 담임 다 투표를 해서 다 뽑는데 담임 선생의 직권으로 뽑는다는 무슨 말인가? 그 참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뽑았어. 뽑고 나서 이제 이 담임 선생님 말씀이 제2부급장. 제2부급장은 이상구다 이렇게 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후들. 예. 그래서 이제 반장부터 나와서 당선 소감을 발표하고 해라. 그래서 이제 급장 나와서 여러분들의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잘해보겠습니다. 짝짝짝 부급장 짝짝짝 그 다음에 제2부급장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저는 원합니다. 애들이 어떻게 깨서 와 폭소 같아서 담임 선생님 뭐 됐어? 완전 똥 돼서 우리 이모한테 반해가지고 똥 돼 버렸어. 예? 그 담임 선생님 억장이 뭐예요? 무너졌겠죠. 그래서 이제 그날 수업 끝나고 끝났을 담임 선생님 이상구 교무실에 와. 근데 교무실에 갔죠. 갔더니 상구야, 네가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라카노? 네 생각에는 어떻냐? 저도 그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까? 어린 마음에도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헤어날 길이 없어. 상구야, 네가 변해야 된다. 나는 네가 좀 변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오늘 부반장으로 지명을 했는데 그것도 완전히 무효가 돼버리고 너는 어쨌든지 내가 할 만큼은 다 했다. 어쨌든지 네가 한 변해봐라. 지당한 말씀이 아니오. 저도 이미 변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상구야, 오늘 신중히 생각하고 네가 변해봐라. 나는 더 이상 선생님으로서는 도와줄 수가 없네. 나는 내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이제 책가방을 들고 집까지 가는데 그때는 맨날 걸어 댕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시간 집까지 가려면 한 시간을 걸어야 돼요. 한 시간 걸으면서 변해야지. 변해야지. 변해야 돼. 근데 어떻게 변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뭐 이상구 박사 강의를 제가 들은 것도 아니고. 변해야 된다는 건 확실히 맞는 말인데, 변하는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어. 어떻게 변해야 돼? 어떻게 변해야 되지? 그때, 정신님이 다 웃어봐라. 웃어봐라. 왜냐면, 저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들어와서 우스갯소리 할 때, 다른 애들은 와하하하 하고 배꼽을 잡고 웃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어. 근데 저는 웃음이 안 나와. 응? 웃음이. 그래서, 웃는 연습을 해봐라. 그, 저도 내가 웃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 애들 웃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하면 맨 처음 웃을 수 있도록 변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딱 보니까 방법은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웃자. 집에 가면 오늘부터 뭐예요? 웃는 연습을 할 거야. 탁 이렇게. 응. 그래가지고 이제 창문 다 닫아놓고 뭐냐면 쑥 쓸어 죽겠어. 뭐 웃을 것도 없는데 뭐예요? 내가 웃으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쑥 쓸어. 그러나 웃는다 이거예요. 쑥 쓸어도 왜 변해야 되겠다 이거야.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 산다는 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은 내가 잘 알겠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쑥스럽다고 해서 안 할 수도 뭐예요?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거울을 앞에다 탁 해놓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탁 보니까 그때요 이제 그 학생들 단체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저 얼굴은 탁 눈에 띄어요. 왜 띄었냐면 잘생겨서 뛰어난 게 아니라 표정이 없어서 뛰어나요. 얘는 얼 빠졌네. 그게 막 역력히 나타나 사진 찍으면. 요새는 사진 찍으면 뭐야? 예. 네. 생기가 나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런 얼굴. 그래서 사진 찍기도 엄청 싫었고, 찍어놓고 보기도 싫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웃으려고, 웃는 표정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얼굴이 굳어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 웃는 안면 근육이 있거든요. 그 한 몇 개의 근육이 서로 조화가 맞춰가지고 운동을 해야 웃어지는 건데 이게 하도 사용을 안 해놨으니 이상하게 표정이 일그러지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진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할 거야. 내가 웃을 거야. 그래서 거울 들어 막 억지로 막 이랬어. 이랬더니 어떤 놈이 이럴 거야. 막 비웃어. 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누가 나를 보고 비웃냐? 방 안에 내 혼자밖에 없어.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내 귀에는 뭐예요?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 어, 뭐 이상해서 죽었어요. 그 참 이상한데. 근데 두 번, 캬! 그러니까 또, 뿌헤! 하는데, 또 들려. 이야, 뭐 귀신한테 홀린 것 같아. 아시겠죠? 이상하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 그러니까, 우헤! 하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났게? 이 안에서 나. 내가 나를 비웃고 있는 거야. 그 순간에요. 제가 귀중한 진리를 깨달았어. 아, 상구가 둘이구나. 하나는, 한 상구는 뭐요? 쑥에 노예가 돼 있는 상구. 또 한 상구는 그 노예 생활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고 싶은 상구. 이 서로 상반되는 상구가 있다. 이때까지는 벗어나고 싶은 상구는 없었어. 오늘 드디어 담임 선생님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변하자. 지금 이 상구는 안 된다. 여러분. 아, 그러니까 쑥스럽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보고 뭐예요? 쑥스럽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 나는 이 이상구, 그러니까 이 이상구는 변하고 싶은 이상구요, 변하기 싫은 이상구요, 변하기 싫은 이상구요. 이거는 옛 이상구야. 나는 새 이상구 할 거야. 박수. 여러분 아시겠죠? 새 이상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네 번째 깨 하니까 또 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 시끄러 새끼야. 그래서 제가 뭐 시끄러 새끼야. 이 새끼 밟아버릴 거야. 그럼 막 밟았어. 그러면서 거울 보고 또 뭐요? 헤, 또 헤, 시끄러 새끼야. 이 투쟁, 옛날 나와의 투쟁, 내가 벗어버리고 싶은 나와의 투쟁, 새로운 나의 형성, 시작. 그게 바로 뉴 스타트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거 사흘 하고 나니까 이 자식이 예! 안 해. 아, 이겼구나 내가. 그 예! 한 그거 그 본질은 누구요? 그게 악령이다 이 말이야. 악령은 나를 변하지 못하도록 뭐를 사용해서? 쑥을 사용해서. 야, 그러고 나서 이제 소리 내서 웃자. 그 일주일을 제가 이 거울 보고 웃는 표정 만드느라고 일주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 제가 소리 내서 웃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탁 웃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 하니까 웃는 표정이 좀 웃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하하하하하하하하 또 뭐예요? 그것도 한 3일 하니까 아니. 그래서 그 소리 내서 웃는 연습을 일주일 했다고. 그 다음에 거울을 딱 그 다음부터 거울 보니까 아 이게 상구야. 나의 본 모습을 어떻게? 예, 네. 악령에 지배당하던 노예가 아니라 이게 나구나. 나를 자유케 했어.
누가? 그때는 하나님 줄 몰랐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 몰라. 그래서 그때 이제, 아, 이제 그때부터 힘나대요. 근데 그 학교 가면 그때부터 애들이, 주위 애들, 야, 이성구, 자식, 이제는 달라 보이네? 예. 네. 이제 완전히 달라 보이니까 느낌이 다른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말도 붙이고, 같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우스갯소리 하면 같이 이제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말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친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 아, 이제 학교 가는 게 이제 재밌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바로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 방학이 됐어요. 그 이런 방학이 딱 됐을 때 제가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 여름 방학이 끝나고 8월 말에 개학을 해서 학교로 돌아올 때는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방학 때 이제 우리 외갓집 과수원 가서, 예. 그래서 과수원 한복판에 서가지고 야호를 시작한 거야. 예. 그랬더니 내 목소리가 저 먼 산울림이 돼가지고 야호 야호 야호. 와, 그게 내 감동받은 거야. 와, 내 목소리도 이렇게 울려서 돌아올 수 있고. 예. 네. 그때부터 제 목소리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큰 소리로 얘기해 본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 목소리가 약간 지금 소리를 작게 내도 울려요, 안 울려요? 울리잖아요. 예. 네. 근데 그때는 울리는 소리가 안 나오고, 어떻게, 아, 이런 소리예요. 아, 소리가 울려서 돌아오면, 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응?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끝나고 돌아왔어요. 학교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웃기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뒤에서, 애들 전부, 누구 저거? 상구아이가! 상구아이가! 이야! 이상구! 우와! 애들 다 놀랐어. 그때부터 제가 좀, 뭐예요? 폼을 잡기 시작했대. 아, 이게 하면 뭐예요? 되게 돼 있구나! 이거를 드디어 그대 중, 응? 그 중 이때 제가 깨달아버린 거예요. 좋아. 그러면 뭐든 하면 되는 거. 그럼 지금 76세가 돼가지고 운동하니 뭐요? 이거 다리도 뭐요? 그런 거 지내? 뭐든지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때 뉴스타트를 시작할 때까지 제 몸에 병이 15가지가 있었어. 응? 머리가 자꾸 빠지는 탈모증에다가 축농증에다가 알레르기성 비염에다가 잇몸병, 맨날 잇몸이 곪아. 치주염이라고 그러죠. 그게 다 뭐예요? 다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 그리고 여드름이 막 빵빵 나는 거야. 아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제가 했던 여드름은 화농성 여드름이라 그럽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여드름이 좀 생겨도 그냥 가라앉아 버려. 근데 이게 화농성은 면역력이 약하면요. 그 이제 여드름이 생기면 거기에 어떤 그 지방질이 있고 그게 틈이 생겨서 그걸로 병균이 들어가, 박테리아가.
그럼 이제 그 농이 생기는 거예요. 아프고 막 그 목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수술도 받고 그랬어요. 가슴에도 나고 등에도 그렇게 막 농이 생겨가지고 막 바로 누워서 잘 수도 없고 막 그런 병. 뭐 거기다 기관지 천식, 역류성 식도염, 만성 소화불량, 십이지장 궤양, 신경성 대장염, 치질, 변비, 뭐 다 합쳐서 15가지 병. 근데 그건 제가 미국서 내과 의사야, 미국 의사야. 그런데도 내가 처방한 약으로 이런 내가 가진 모든 15가지 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보장은 뭐요? 없어. 그래서 나는 내 평생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뉴스타트를 받는 거야. 아시겠죠? 뉴스타트.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유전자 의학 공부. 와, 이게 다 날 수가 있구나. 뭐를 하면? 뉴 스타트를 하면.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해가지고, 5년이 지난 후부터는 내가 가졌던 모든 15가지 병이 뭐요?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병원을 하겠어? 뉴스타트를 해야지. 그렇죠. 병원 할 때는 벤츠도 굴르고 폼 잡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뉴스타트를 알게 되니까 아, 벤츠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래서 뉴스타트로 시작해 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순간의 결심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하자! 변하자. 그 결심이 안 되시는 분은, 하나님,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결심이 결국 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결심이 안 되는 건 왜 그럴까? 어떤 분이 그래요. 박사님, 박사님 말씀 옳다는 거 구구절절이 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저게, 조선족 말로 하면 접수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접수가. 맞는 말인데 접수를 하고 싶은데 접수가 안 된다. 왜 그렇게? 그게 악령입니다. 아시겠죠? 구구절절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옳은 말인데 예? 예. 주위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서 박수를 친데 나는 박수가 나오지를 않는다. 그게 바로 악령이 여기다 보이지 않는 뭐를 쳐놓고 있어? 예, 보이지 않는 커튼을 쳐놓고. 구구절절 맞는 말이 와도 그 커튼에 부딪혀서 반사돼서 나와버려. 여기 유전자까지 오지를 않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어요. 뭐밖에 없어? 기도해야 돼. 왜? 그 커튼을 없앨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우리 힘으로는 커튼을 치울 수가 없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그래서, 지금 꼭 성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쑥이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쑥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걸 내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쑥을
거부할 이게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쑥이라는 커튼은 누가 쳐놓은 커튼이요? 그게 악령이 쳐놓은 커튼이요. 그래서 제가 짤막한 얘기 하나만 하고 이거 유명한 얘기 이건 자꾸 들어도 재밌어요. 여러분 벌써 여러 번 들은 사람도 계시겠지만 불이 나서 지금 빌라 4층에 사는 아가씨가 있는데 지금 아가씨가 난리 나서 막 밑에서 불이 불타서 올라오니까 그런데 소방 대원들이 와서 이제 그물도 치고 이제 뭐요? 빨리 뛰어내리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3층에서 뛰고 4층에서 뛰고 하는데 이 아가씨만 안 뛰는 거야. 분명히 밖에서 봐도 있는데 막 동동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내질 못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씨 빨리 뛰어내리세요. 이게 지금 골든 타임을 놓치면 뭐요? 뛰어내릴 수도 없이 돼버려. 그래서 빨리 지금 빨리 뛰어내려야 됩니다. 지금 2분 이내 뛰어내려야 됩니다. 아가씨가 뭐라 그럴게? 반츠만 입고 있기 때문에 못 뛴대. 그럼 불타 죽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쑥이 그만큼 강하단 말이에요. 네. 쑥은 알고 보면 하나도 안 강한데 내가 쑥을 도전하기 전에는 쑥은 굉장히 강해. 내가 도전만 하면 쑥은 쑥 들어가 버리는 게 쑥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쑥은 쑥 눌러만 주면 쑥 들어가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방관 아저씨도 큰일 난 거야. 지금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뛰세요. 반츠 바람에 어떻게 뜁니까? 그때 소방관 아저씨가 크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한테 번쩍하고 영감이 떨어졌어. 영감이라는 감이 뭐예요? 영이 주는 생각, 영감. 영감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소방관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금 안 뛰시면은 안 뛰어내리면 반츠도 탑니다. 그래서 그 여가지고 반츠 보니까 이거 하나만 입고 있는데 이거 타면 어떡해? 그래서 쑥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서 뛰어서 그 다음 날 동아일보 3면에 용감한 여성이라고 일면 탑으로 나왔대. 네. 네. 여러분, 그러면 동아일보 기자가 쑥스러운 것도 모르는 여성이라고 쓰겠어요? 우리는 거기에 겁이 난다고요. 쑥스럽지도 않나. 남사스럽지도 않나. 여기에 우리는 무한하게 약해요. 동아일보 기자가 뭐라고 썼다고요? 영웅적, 용감한 여성이라고. 네. 여러분도 반츠 바람이라도 뛰어서 용감한 뉴스타트의 사나이 아가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